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 쓰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0한 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금은 무슨 시대로 들어서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DNA 조작.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940년서부터 50년, 1950년,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으로 들었느냐면 대동아 전쟁으로 들었어요. 그거는 일본 입장이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동아 전쟁에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의 속국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이란 말 우리 쓰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이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 태어나갖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분들이 지금 70대예요. 그 전쟁 끝나고 좀 난 줄 알았더니 6.25가 또 터졌네. 그래갖고 또 피난 가고 또 일사후퇴 겪으면서 고통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어서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 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이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조금 나가서 뭐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이 일어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을 이제는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뭐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니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로봇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 하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다섯 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그래서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 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든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0한 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욕,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 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두 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두 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병간호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딸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성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이 마약 놔드렸어요. 예,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마약.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서 마약 놔달라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 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효도를 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들이 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안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크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셔서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날이 성 월요일이었거든요. 성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 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 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의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네 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자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아르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그 엘리자베스 퀴를러 로스라는 호스피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그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그때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음은 다 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디 자리에 있었는지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뭐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안수해,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단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감요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음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약간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리인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여섯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갖고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예,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시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한 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식장에 교우들 초상 남은 가문은 상주가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 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일,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급 줘야 돼. 또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느냐 하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저기 뭐야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주기도 5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 참여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다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줘서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대개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랬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교통사고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그 이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서 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느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로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어리석으면 골치만 아프다. 인생은 지혜롭게 살고 자기 삶은 뚜렷해야지. 착하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한 남자에게 목매달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살 필요도 없다. 내 인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늘 안절부절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남자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해봐야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다. 무조건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당당하게 살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후회한다는 건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산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친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 내게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것이다. 절제라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삶의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라.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괴로워진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만족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상대를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 우리는 보통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면 열등감을 느낀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는 데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데 있다. 좋아도 너무 들뜨지 않고 싫어도 너무 가라앉지 않아야 평온한 삶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 해결 방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기심을 버려야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집착이 큰 것은 의지심 때문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예근성이 있는 것이다.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나의 희로애락이 좌우된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의지하고 기대다 보면 내 생각, 내 주체성은 사라지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매여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모두 자기 책임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경쟁력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망일 뿐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따라갈 힘이 부치다 보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이 생긴다. 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출발하라. 사람은 자기 발로 서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며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성장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당기는 것이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말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말로 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패배도 있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패배할 일도 없다.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겪어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행복인 줄 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행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의 눈을 뜨는 거다. 남을 이해하면 내가 좋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다.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다. 사람이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진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온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너무 전전긍긍하면 죽을 때까지 남의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기대가 낮으면 만족이 크고 기대가 크면 불만이 커진다. 기대를 낮출수록 만족도가 커진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알고 지은 죄는 크고 모르고 지은 죄는 작다고 하지만 피해는 모르고 저지를 때가 더 크다. 우리의 고통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지 때문에 생겨난다. 문제 해결은 어리석음을 깨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듯이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기 어려우면 움켜쥐고 괴로워하면 된다. 괴로운 것이 심하면 내려놓게 된다. 행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행복해진다.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라.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다.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인생에서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내가 괴로우면서 남을 돕는다고 하면 잠깐 도울 수는 있지만
올해는 못 간다.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다 해줄 수 없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다. 서로 약간의 자유를 주고 생활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고 좋아진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 못해준 것에 대해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한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두면 된다. 내가 덕을 보려면 그만큼 손실이 따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될 수는 없다. 아이가 어릴 때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게 사랑이고 커서는 냉정하게 정을 끊는 게 사랑이다. 어릴 때 보살피지 않는 것은 내팽개치는 것으로 외면이고 커서 보살피는 것은 집착하는 것으로 과잉보호이다. 아이가 열 번쯤 말을 안 들었을 때 자기 안에서 화가 나면 자기 문제고 화가 전혀 안 나고 계속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거다. 아이를 깨우치는 것은 100번을 해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건 아이의 선택이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고 목돈을 갖고 싶으면 저축을 하면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한탄하게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화나는 것은 내 문제지. 아이의 문제는 아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을 나무라는 것이다. 천하가 다 나를 안 믿어줘도 부모가 나를 믿어주면 아이에겐 자존감이 생긴다. 불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동안 나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이 반대한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주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과거를 핑계대기 때문이다.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고 보니 미워할 일이 아니다. 용서하다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잘못한 게 아니다 하고 알게 된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통찰력, 즉 지혜를 갖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 있어라.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 있기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물잔이 물잔이라 물을 담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다.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화가 일어날 조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몸에 약간 열이 난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점점 알아차림의 순간이 빨라진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로 들어서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DNA 조작.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940년서부터 50년, 1950년,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으로 들었느냐면 대동아 전쟁으로 들었어요. 그거는 일본 입장이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동아 전쟁에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의 속국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이란 말 우리 쓰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이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 태어나갖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분들이 지금 70대예요. 그 전쟁 끝나고 좀 난 줄 알았더니 6.25가 또 터졌네. 그래갖고 또 피난 가고 또 일사후퇴 겪으면서 고통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어서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 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이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나가서 뭐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이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뭐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유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로봇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 하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다섯 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그래서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 기록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 쓰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면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0한 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간 안 갈고 심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욕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 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두 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두 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병간호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딸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성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서 내 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이 마약 놔드렸어요. 예,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마약.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서 마약 놔달라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 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효도를 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돈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들이 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셔서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날이 성 월요일이었거든요. 성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 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 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의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네 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네 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자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쓰고 저렇게 용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아르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그 엘리자베스 퀴롤로스라는
호스피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그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영혼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으면 다 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뭐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안수해,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단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감요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약간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리인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가서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여섯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갖고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예,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한 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식장에 교우들 초상 남은 가문은 상주가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 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일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급 줘야 돼. 또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오느냐 하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저기 뭐야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주기도 오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 참여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이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대개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스 로스라는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랬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교통사고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그 이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서 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느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로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해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어리석으면 골치만 아프다. 인생은 지혜롭게 살고 자기 삶은 뚜렷해야지. 착하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한 남자에게 목매달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살 필요도 없다. 내 인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늘 안절부절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남자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해봐야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다. 무조건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당당하게 살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후회한다는 건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산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친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 내게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것이다. 절제라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삶의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라.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괴로워진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만족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상대를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 우리는 보통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면 열등감을 느낀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는 데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데 있다. 좋아도 너무 들뜨지 않고 싫어도 너무 가라앉지 않아야 평온한 삶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 해결 방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기심을 버려야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집착이 큰 것은 의지심 때문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이다.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나의 희로애락이 좌우된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의지하고 기대다 보면 내 생각, 내 주체성은 사라지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매여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모두 자기 책임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경쟁력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망일 뿐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따라갈 힘이 부치다 보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이 생긴다. 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출발하라. 사람은 자기 발로 서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며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성장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당기는 것이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말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말로 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패배도 있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패배할 일도 없다.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겪어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행복인 줄 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행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의 눈을 뜨는 거다. 남을 이해하면 내가 좋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다.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다. 사람이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진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온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너무 전전긍긍하면 죽을 때까지 남의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기대가 낮으면 만족이 크고 기대가 크면 불만이 커진다. 기대를 낮출수록 만족도가 커진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알고 지은 죄는 크고 모르고 지은 죄는 작다고 하지만 피해는 모르고 저지를 때가 더 크다. 우리의 고통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지 때문에 생겨난다.
문제 해결은 어리석음을 깨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듯이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기 어려우면 움켜쥐고 괴로워하면 된다. 괴로운 것이 심하면 내려놓게 된다. 행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행복해진다.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라.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다.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인생에서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내가 괴로우면서 남을 돕는다고 하면 잠깐 도울 수는 있지만 오래는 못 간다.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다 해줄 수 없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다. 서로 약간의 자유를 주고 생활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고 좋아진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 못해준 것에 대해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한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두면 된다. 내가 덕을 보려면 그만큼 손실이 따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될 수는 없다. 아이가 어릴 때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게 사랑이고 커서는 냉정하게 정을 끊는 게 사랑이다. 어릴 때 보살피지 않는 것은 내팽개치는 것으로 외면이고 커서 보살피는 것은 집착하는 것으로 과잉보호이다. 아이가 열 번쯤 말을 안 들었을 때 자기 안에서 화가 나면 자기 문제고 화가 전혀 안 나고 계속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거다. 아이를 깨우치는 것은 100번을 해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건 아이의 선택이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고 목돈을 갖고 싶으면 저축을 하면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한탄하게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화나는 것은 내 문제지. 아이의 문제는 아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을 나무라는 것이다. 천하가 다 나를 안 믿어줘도 부모가 나를 믿어주면 아이에겐 자존감이 생긴다. 불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동안 나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이 반대한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주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과거를 핑계대기 때문이다.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고 보니 미워할 일이 아니다. 용서하다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잘못한 게 아니다 하고 알게 된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통찰력, 즉 지혜를 갖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 있어라.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 있기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물잔이 물잔이라 물을 담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다.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화가 일어날 조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몸에 약간 열이 난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점점 알아차림의 순간이 빨라진다.